우리 총리님, 제 진료진은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세부 내용 관련해서 제가 인용할 자료들을 검증받아야 제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국회법 제122조의 2, 7항에 보면 대정부 질문을 하려는 의원님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는 우리 국회 본회의의 질의와 답변이 좀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질의와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이지 인용되는 자료의 진정성까지 확인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총리께서는 고민정 의원이 보여준 해당 자료에 대해서 괴문서로 이렇게 취급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법한 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총리 답변 태도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 태도는 윤석열 정부가 오만한 정부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